막 붉어지네 이제. 네. 진짜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동원입니다. 자, 오늘 고추밭에 제가 영양제도 줄 겸 그 다음에 이제 고추끈도 한번 이제 여기 지금 아직 두 번 띄우고 여기는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띄웠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 띄워갖고 딱 올렸더니 고추 봐봐, 고추. 이야 진짜 정말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고 일단은 고추가 다 미끈해요. 크고 크고 미끈하고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달리면 사실 영양제가 없으면 이거는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비도 우리 400포기 심었는데 NKB로 추비를 갖다가 여기 헛골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그 꽤 오래전에 한 20일 정도 됐나? 한 이만큼 자랐을 때 한 포 정도 이렇게 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갈 때쯤 되니까 아마 한 다음 주 정도나 돼서 다시 한번 해가지고 저기 여기 바닥에다가 한번 비료를 더 줘야 될 것 같아. 뭐 여기에다 이렇게 파서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냥 헛골에다가 비료를 갖다가 얹어놔도 고추가 비가 오면 이렇게 스며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끈을 갖다가 맸는데 매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내가 그 오이 귀농 초에 이제 오이 농사 지면서 사실 이게 이제 결속하는 거거든요. 끈 결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끈 결속하는 거고. 생각난다. 이거 우리 그때 세 개 가지고 했었잖아. 근데 농장을 옮기면서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버리고 온 것 같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결속 끈이고 끈. 우리 예전에 오이 농사할 때 참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호치키스처럼 그렇게 이렇게 호치키스 이렇게 집어주는 여기 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고추도 이걸로 해? 네, 고추도 이걸로 하면 돼. 왜냐면 이제 고추를 또 이걸 갖다가 이런데 이제 전에 이렇게 쪼매줬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쪼매주다 보니까 시간도 또 되게 많이 걸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쪼매줘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400포기 심었는데도 이 정도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쪼매주다 보면, 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 포기 해가지고 끈을 갖다가 돌려 해가지고 꾹꾹 쪼매주는데 그건 이제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 조금 하는 분들이 그렇게는 가능하고, 이건 이제 보면, 이런 거를 이용하면,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야, 한 번에. 그래, 이렇게 묶고 막 매듭 찍고. 묶고 그렇게 필요, 지금 이거 매듭 쳤잖아. 이걸 요만큼 끌어갖고 매듭 찍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여기서? 끈 끊는 시간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저희 농장에도 이제 귀농귀촌 뭐 그 다음에 예비 귀농인들 그 다음에 귀농했던 분들 해갖고 저희 농장에 체험 오시는 분들 꽤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지금은 농사 부지런한 사람이 예전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농사 지면 이제 먹고 산다 뭐 돈 번다 이랬는데 지금은 부지런한만 해갖고는 절대 돈 못 벌어요. 진짜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써야 되고 앞에 부지런하더라도 잘 해야 돼. 정말 잘 해야 돼. 내가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시기를 놓쳤어. 그럼 결국 황이야, 황. 그 다음에 내가 농사를 열심히 잘 졌는데 그 해에 가격이 안 맞아. 그럼 또 그것도 또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도. 그건 좀 운 아니까? 운 아니지. 내가 개척하면 되는 거지. 그래, 직거래를 개척하면. 그렇지, 직거래. 그렇지, 직거래 개척. 유통기간 그거 빼고서 직거래 개척하면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것도 그래. 내가 한 1000평 고추 농사를 졌을 때 진짜
잘 농사를 짓는, 부지런하고 잘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냥 부지런만 하는 사람은 이 약통을 갖다가 진짜 이렇게 해갖고 수동으로 해가지고 천평을 다 주려면 진짜 한 2시간, 3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진짜 머리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고압 분무기라든가 충전 분무기 사가지고 하면 금방 짓잖아. 금방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지금 이거를 만약에 끈으로 여기처럼 이렇게 끈으로 한다면 그거를 끈을 쪼매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럼 요거는 지금 이게 이 결속기인데 이렇게 한번 딱 누르면 딸려 올라와.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아 여기 이게 끈을 해서 그래. 끈을 이렇게 이게 얼마나 쉬워 이게. 지금 말뚝이 이게 하나 두 군데 있는데 한 두 개 정도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 세상 없어도 이게 안 넘어지지. 고추가 이게 말뚝이 넘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 여기 봐봐. 여기도 지금 이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집어주면 돼. 그리고 뭐 칸칸 한칸 해줄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한 번 딱 누르면 나와. 테이프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나와. 쉽네. 진짜 쉽지. 잘 농사 질라고 잘 빨리 그렇지. 질라고 산 거야? 아니 이거를 난 그걸 왜 샀나 그랬네. 이거를 이게 우리가 지금 400포기라도 이거 끈을 갖다가 멜려면 얼추 이거 1시간 이상 둘이서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끈을 이렇게 해주면 되네. 이러면 바로 그냥 한 번씩 냈잖아 이러면. 잘했어. 그리고 요거 가격은 한 3만원대부터 비싼 거는 한 7만원 정도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중간 가격 사는 게 제일 나아요. 너무 좋은 거 뭐 굳이 필요 없이. 뭐 이거는 사실 고장날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때 오이를 농사를 그때 꽤 많이 지었을 때 그때 이거를 이게 세 개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매놓으니까 오이가 더 잘 보여. 아니 오이래네. 오이 하니까 오이. 오이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렸어. 어떤 분이? 야 이거 따기도 재밌겠는데? 와 진짜 자랑하고 싶다. 이 정도면 자랑해도 돼.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말을 했더라. 고추 400포기 짓고서 네 줄 씻고서 무슨 뭐 고추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우리처럼 귀농해갖고 지난 10년째 된 사람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고추 농사나 뭐 벼농사나 연륜이 있고 그 농사에 오래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고추 농사를 짓는데 새로운 농법으로 고추를 쳤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새로운 농법을 해갖고 좋은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다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이 고추 농사를 평생 하신 분이라든가 뭐 고추를 전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만의 노하우를 갖다가 나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로 정말 농사를 잘 짓는 거지. 근데 뭐 몇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고추 농사를 잘 질 수 있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 귀농해갖고 젊은
젊은 청년 귀농인들이 진짜 반짝이는 아이디어 갖다가 농사 져서 그거 판매하는 거 봐봐. 왜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못 따라가겠어? 어쩔 때면 감탄스러워. 그럼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이제는. 그 포장하는 젊은이가 옛날 거랑. 같이 젊은이가 뭐해 젊은이가 뭐할줄 알아? 그거는 진짜 옛날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그리고 우리가 나는 그래서 우리 농장에 이제 젊은 사람들 이렇게 귀농해가지고 뭐 청년 그런 사람들 이렇게 오면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나는 계속 얘기를 참 많이 해. 그리고 저 누구야? 지난번에 그 태웅이네 농장에 왔을 때 봐. 우리하고는 완전히 생각 자체가 달라. 계획이 우리보다 더 그럼 확고해. 진짜 계획이 계획처럼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같지 않은. 걔는 중학교 때부터 농사를 져가지고 계획 자체가 자기는 분홍을 될 건데 어떻게 분홍이 될 거냐 딱 그렇게 하니까 걔 하는 말이 그러잖아. 닭을 키우고 있는데 닭 팔아서 염소 사고 염소 팔아서 소 사서 소 팔아서 나중에 땅을 산다 이거야. 그래서 대농이 된다는 거야. 우리하고 완전 생각 완전히 다른 거야. 아니, 그러니까 걔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뭐라 그럴까? 실현할 그 나이대가 오래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벌써 50 중반이 넘어가잖아. 그렇게 하기는 우리는 좀 늦지 이제. 인생이 좀 촉박하지. 그치. 그게 또 그렇게 하기에 아마 하면 언제 될까 그런 생각인데 걔는 뭐 하면 그렇게 되는 되지. 거잖아. 5년 잡고 뭐 10년 잡고 그래 봐도 뭐한 30대 후반이면 이루지 않을까? 그렇지. 10년 잡으면 이루어지는지. 그 야, 옛날에 그 누구야? 대단하더라. 하림 사장님인가? 하짐 그 회장님이 옛날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시골에서 닭을 키우다가 나는 닭 하여튼 내가 옛날에 들은 것 같아. 닭을 키우다가 나는 이게 닭을 키워가지고 이제 유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지금 하림이 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태웅이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말 대단한 거지 그래, 우리 딸도 사업자가 되고 싶다니까. 아직 우리 딸도 25인데,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그렇지. 10년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됐지, 솔바이 사람이. 농원이 우리 딸이 진짜 딸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보다 커갈지. 더 분홍이 될까? 끝까지 다 왔네. 다 왔어. 야, 진짜 고추 봐봐 이거. 와. 와 소리밖에 안 나와. 여기하고 어떻게 달린 게. 자, 오늘도 이제 제가 고추밭에 나와서 고추줄도 메고 요거 이렇게 간단히 고추줄 묶는 거 요거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제가 귀농 10년 차로서 해보니까 고추 농사만큼은 뭐 제가 이제 고추를 크게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주는 만큼 다수하게 된다.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약 수확하기 전에 그 예방 잘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영양제 많이 주고 그렇게 되면 고추 수확은 다수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솔반 요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